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머무른 곳인데 아론이 죽어 장사한 곳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경한 곳이 20곳이 됩니다. 시내 반도만 해도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400곳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곳도 많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시내산으로부터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출애굽 여정을 어느 곳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호르산이 어디인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호르산이 페트라 지역에 있는 아론의 산이라고 부르는 해발 1330m의 그 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발 1330m의 이곳을 저도 가보았지만 아론의 무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320년에 지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원래는 6세기 때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념 건물을 지었고 그 뒤에 이슬람이 증축한 것을 다시 고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고학 증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에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또 제가 지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페트라와 같은 지역입니다. 4km 안에 있으면 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갈 때는요, 페트라에 갔다가 그날 그 뒷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호르산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르산이 페트라에 있는 아론산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가데스바네아부터 사해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 북쪽 지역 어디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제벨 마두라라고 하는 278m의 산을 호르산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신광야, 찐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성경의 상황과 맞기 때문에 이곳을 호르산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벨마두라가 어디인지 저는 오랫동안 찾았지만 좌표를 몰라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곳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몇 번 갔던 신산이라고 소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이라고 인정했던 그 산이 제벨 마두라인 것을 알고 놀라고 기쁘고 신이 나고 답답해서 혼자 차를 빌려서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시인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찐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을 나할 신, 나할 찐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네 번째로 온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저 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곳을 신산, 하르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최근에야 저곳이 호르산의 추정지인 제벨 마두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신광야에 와 있습니다. 저것이 제벨 마두라와 같은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광야에 있는 신산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호르산 추정지인 제벨 마두라 올라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입구입니다. 저 틈으로는 도저히 애들 외에는 갈 수가 없어서 저 손잡이를 의지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줬습니다. 저 표시는 길 표시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출애굽 통로에 있었던 이 시인 광야에는 이 계곡에 시인산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아, 모양도 좀 특별합니다. 제벨 마두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의 산이란 뜻입니다. 아,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아론을 장사 지냈던 호르산 추정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 멀리 제가 타고 온 차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기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차를 막고 냈습니다.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곳을 혼자 갔다가 그 지역이 인삼령 광산이라서 진흙 웅덩이에 빠져서 고생을 한 기억은 있지만 그곳에 갔다 와서 많은 느낌을 받은 곳입니다. 제벨 마두라에 왔는데 저렇게 차가 빠져가지고 정말 고립무원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제서 차를 어쨌건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64km 떨어진 곳으로서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경계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락산에서 4km 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론을 장사 지낸 호르산,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벨 마두라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